운동 루틴을 짤 때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의 팁을 좀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운동을 배치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홈트를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아무렇게나 막 하고 싶은 대로 운동 순서를 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실 건데, 사실 운동을 배치할 때도 꼭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 녹화,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규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바로 루틴을 구성하시는 건데,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매번 비슷한 운동으로 비슷하게 운동을 하고 있거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운동 중에 아무거나 막 골라가지고 운동을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몸이 좋아지기 위한 루틴, 운동 루틴 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루틴을 짤 때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의 팁을 좀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운동을 배치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홈트를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아무렇게나 막 하고 싶은 대로 운동 순서를 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실 건데, 사실 운동을 배치할 때도 꼭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 목적과 개인의 운동 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신의 관절과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전신 운동은 상체와 하체를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운동들이 해당이 되는데, 푸시프레스, 뭐 스러스터, 스네치 같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복합 관절 운동은 여러 개의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대표적으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덤벨 체스트 프레스 같이 이런 3대 운동에 많이 들어가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꼭 바벨을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 개의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이라면 복합 관절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쓸 수 있고, 그만큼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단순 관절 운동은 주로 소근육 운동에 해당이 되고, 뭐 암컬이나 트라이세스 익스텐션, 관절을 뭐 한두 개만 단순하게 쓰는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힙서울 온라인 PT에서 운동을 진행할 때는 전신의 관절과 기능을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복합 관절 운동, 그리고 단순 관절 운동 순으로 운동을 배열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루틴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건데, 이 루틴표를 참고하셔서 루틴을 짤 때 꼭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 처음 온 게 작년 12월 달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한 총 18kg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 체계적인 계속 루틴을 코치님들이 매일 바꿔가면서 루틴을 짜주셔가지고 운동 효과가 아무래도 더 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양측성 운동과 편측성 운동을 골고루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매번 양발로 하는 스쿼트만 맨날 하고 한 발로 하는 운동들은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양측성 운동, 편측성 운동을 골고루 루틴에 꼭 넣어야 되는데, 양측성 운동은 양손과 양발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으로, 대표적으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뭐 숄더 프레스 같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편측성 운동은 뭐 한 손 한 발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클리 스쿼트, 그리고 런지, 뭐 원암 로우 같은 동작들이 따로 있습니다. 양측성 운동은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편측성 운동은 척추와 흉곽의 다양한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고 기능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스쿼트는 양발을 좀 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중량을 다룰 수 있고, 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한쪽 다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량은 낮지만 조금 더 그 부위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루틴을 구성할 때는 양측성 운동과 편측성 운동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고려해 주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운동의 강도를 체계적으로 꼭 늘려가는 겁니다. 운동의 중량은 언제 증가시켜야 할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은 개인의 체력, 운동 수행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좀 차이가 있겠지만, 2-4-2 룰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두 번의 연속적인 세트를 수행하고 마지막 세트에서 목표했던 횟수보다 두 번 더 개수를 수행할 수 있다면 다음번에는 그냥 무게를 증가시키면 돼요. 쉽죠?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덤벨 스쿼트를 했는데 10kg로 15회씩 3세트를 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뭐 1세트, 2세트 모두 15회로 수행할 수 있었는데, 3세트에 15회보다 2회 더 많은 17회를 해낼 수 있다면은 다음번에는 무게를 좀 증가시키면 오히려 근성장에 도움이 돼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 그냥 상체는 한 1에서 2kg, 하체는 2에서 4kg 내외로 증량을 한번 해보세요. 중급자분들은 상체는 한 2에서 4kg, 하체는 4에서 7kg 내외로 증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세트 수를 증가시키는 건데,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1에서 3세트부터 세트 수를 설정해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사실 8회에서 12회 반복으로 한 세트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도 근력과 근비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중급 선수들의 경우에는 운동 볼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트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운동 목적에 따라 근지구력을 목표하는 경우에는 세트 내에 반복 횟수를 늘려주고 세트는 1에서 3세트 정도로 설정을 해주세요. 근비대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3에서 5세트도 뭐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운동 배치 순서, 운동을 고르는 방법, 운동의 강도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인체는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선에 두는 운동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쓸 수 있고 제일 무거운 무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중관절 운동을 앞쪽에 많이 두고 내가 가장 약한 운동을 앞쪽에 두시면은 밸런스 있는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또 영상에 업로드 해둔 분할 운동 구성 방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전문적이고 나에게 맞는 루틴을 좀 짜줬으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 트레이너가 코칭을 해주는 힙서울 온라인 PT 실시간 라이브반을 신청해 보세요. 지금 온라인 PT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받고 세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도 정말 많이 쌓였고 아프 현장에도 저희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좀 내가 전문적으로 그냥 따라만 하고 싶고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체지방 양이 이제 13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바로 옆에서 봐주시는 분이 있어야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제 주변 친구들도 항상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살을 많이 빼냐 이렇게 물어봐 주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 의지만 있으면은 굳이 옆에서 봐주시는 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루틴을 제공받고 그 루틴대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은 온라인 PT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항상 너무 말하고 다녀서 주변 친구들이 너 거기서 알바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힙서울에 왔을 때 인바디를 보니까 그때 체지방률이 31%인가 2%인가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10% 중반대까지 왔는데 체지방을 한 자리까지 내려보는 게 일단 목표고 바디 프로필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You don't realize, and that's what made me fall in love.